기계공학은 자동차, 조선, 플랜트 등과 같은 전통산업에서 정보통신, 바이오, 항공우주, 에너지 등과 같은 첨단 신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전 영역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 간 학제 간 융합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의 중추로서 기계공학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상기대 기계공학과에서는 네 가지 분야에 대해 특성화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 유체, 생산, 설계 네 가지 분야입니다. 열 유체와 관련된 내용은 에너지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기계 시스템의 기본 원리가 되며 조선 플랜트 산업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또한 생산 및 설계는 산업에서 기계공학 분야에 기대하는 매우 기초적인 분야로서 최종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만들어내는 기계 시스템의 설계를 담당하는 역할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특성화 분야를 기반으로 자동차, 조선 관련 설계회사, 생산관리 분야, 반도체 장비 제조 및 설계회사, 발전소 관련 회사 등에 주로 취업합니다. 기계공학과에서는 1학년 때 기본적인 물리학에 대한 정리를 하고 2학년 때는 4대 역학이라는 기계공학과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목을 배웁니다. 3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세부 전공으로 나누어 본인의 적성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비록 기초 과목들이 지루하고 공부하기 어렵겠지만 이 모든 과정을 배우고 나면 타 학과와는 다른 기본기를 갖게 됩니다. 기계공학과는 교수님들의 연구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학부생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편입니다. 비록 성적이 부족하더라도 연구원으로서 탐구하려는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연구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열유체, 3D 프린팅, 자동화 등 기계공학과 각 분야에 걸쳐서 많은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연구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습니다. 저희 학과 분위기는 과묵하면서도 뭉칠 때는 엄청난 시너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체육대회에서도 평소에 얌전하던 친구들이 나서서 줄다리기, 단체 줄넘기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주면서 종합 2위라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기계공학은 모든 공학의 기본이며 산업의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기계공학 전공 이후 매우 다양한 진로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우는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제조 및 로봇 자동화 시스템 또한 기계공학 분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의 모든 고3 수험생 여러분,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계공학과를 지원한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기계공학과라는 학문을 저희 과에서 배우고 난 후 졸업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자신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높아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하시는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저희 기계공학과로 지원해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